턱 보자, 턱 보자. 여러분들, 아, 내 뾰루지.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도쿄에 아까 전에 우리 몇 시에 도착했지? 아까 오전 12시 아니다 오후 12시에 도착해서 한숨 푹 자고 일어났더니 여기 뾰루지가 왜 웃어? 여기 뾰루지가 생겼는데 아주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파서 깼는데 콜라보레이션 깼는데 안무팀이 한 방에 모여 있어서 놀러 왔어요. 이 방에 도대체 몇 명이 있는데? 여기 어머 언니들끼리 나 머리 민주와 지영이도 있어요. 언니 얼굴 빨개졌는데? 내 얼굴이 더 빨개. 오일 마사지를 잘못한 것 같아. 오일 마사지? 어, 볼이 여기가 빨개졌어. 근데 나 왜 부었지? 이치란 먹고 자서 그런가? 라면 먹고 자서 그런가? 근데 나 왜 부었지? 여러분들 뭐하고 계세요? 저기로 가세요. 네, 죄송합니다. 좀 심한 것 같아서. 어, 그러고 보니까 너 희들 맥주 마시고 있었니? 잘못은 아니잖아.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야. 내가 27살이야. 아, 그렇... 맥주 좀 먹을 수 있지. 맞아. 나도 마실 수 있어. 거짓말. 내가 여러분들 제가 셀프 염색을 하고 자고 효정쌤 불러와요. 자고 일어났더니 머리가 이렇게 됐는데 트리트먼트로 셀프 염색을 했어. 자꾸 제가 나와요. 여러분들 제가 셀프 염색을 하고 잤더니 머리가 쭈글쭈글해졌는데 약간 붉은 톤이 조금 더 추가 현진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은 이제 도쿄에 팬분들을 만나고요. 공항에서는 우리 한국의 팬분들을 만나는데 도쿄 오는 동안에 편지를 줘서 편지를 읽으면서 잘 도착했습니다. 제 뾰루지 또 사랑해주세요. 여기 가운데 딱 하나 이렇게 났는데 여기 눈에는 뭐가 났지? 아무튼 내일 잘 하려면 빨리 뭔가를 먹고 한숨 자고 일어나서 체력을 회복해서 우리 내일 같이 좋은 시간 보내도록 합시다. 네. 안무팀은 그러려면 이제 술을 그만 드시고. 그럼요. 하나밖에 안 먹었는데. 뭐 큰 잘못한 건가요? 하나만 먹었어? 그럼. 하나 끝이야. 큰 거 하나. 언니도 마셨어? 나 좀 마셨어. 그래. 하나. 저만 안 먹었어요. 말도 안 돼. 아. 약 먹어서. 아. 몹시 아쉬워했어. 난 또 막내라서 못 아니, 먹게 하고. 얘가 더 먹으면 먹었지. 여러분들. 나다나. 근데 먹던 걸 좋아했어. 이게 뭐야? 길다. 맛있어. 맛있어. 숙제해야 되는데 방송을 보고 싶대. 숙제해야죠. 미루면 안 됩니다. 미루면 언제 하게 될지 몰라요. 내일의 나에게 미룬다. 오늘 나는 놀고. 달다. 맛있지? 오, 단게 안 신데? 나 그 사탕 줘. 아. 신단. 나 신거 진짜 못 먹거든.
오. 신호 못 먹어. 이거 좀 많이 쉬었는데. 응, 많이 쉰다. 깜짝 놀랐어. 아. 누가? 내 거 보고 있어? 어. 앞머리를 일자로 잘라서 좀 더 한 것 같아. 눈이? 이목구비가 더 뚜렷해진 것 같아. 일자로 잘라서. 아니야. 아니, 뭐 내... 아까. 응? 아까 인형이 걸어온 줄 알았다니까? 뭐 먹고 싶어? 뭐 먹고 싶구나! 아니, 뭐 갖고 싶어? 아니, 맥주 한 캔 더 먹고 싶은 것 같아. 아, 술이 취했어. 아, 취했어? 아유. 하나 더 마셔? 하나 더 마셔. 응, 동키호테 가자. 가자. 동키호테 가면 뭘 사야 할까요? 염색약! 또? 셀프 염색! 오늘 누구 한다. 이제 셀프 염색. 어, 누구 해줄게. 누구 할 사람. 하나 언니가 제일. 현진아, 너야. 너가 가장 좋은 모발을 갖고 있어. 만반씩 하자, 만반씩. 근데 하나 언니 이제 해야 되긴 하잖아. 나흥이지 아. 위에. 민주 하면 하지. 너 레드 어때? 너 진짜 그, 나는 베베 때 너 레드가. 레드! 레드지요, 레드. 박수 한번 주세요. 언니가 레드를 빼려고 얼마나. 레드 아직 빠지지 않아. 아니, 진짜. 레드가 나는 레드가 이렇게 잘 어울리는 사람 그때 처음 봤어. 거짓말. 나 말고 처음 봤어. 알려달라. 나 말고 두 번째. 맞아, 너 2등. 나 2등 고마워. 네, 레드로 하자. 어때? 가서 보자. 아니, 내가 한 게 진짜 괜찮아. 뭐가? 어? 뭐가? 이거. 아, 내 친구가. 댓글 달았어. 날 보고 있어요? 누군데? 수영이. 수영 언니! 우리 보기로 했잖아요. 밥 먹기로 했는데. 어, 내가 수영 언니 밥 사주기로 했는데. 수영 언니? 제가? 뭐 먹고 싶어요? 새로운 대화 방법이다. 밥 먹었어요? 아니, 뭐 먹고 싶어요? 뭐 먹고 싶어요, 뭐 먹고 싶어요 수영 언니? 수영 언니 진짜 밥 사주기로 했잖아. 어, 그니까. 여기 댓글창에 먹고 싶은 걸 올려주시면 제가 이따가 끝나고 찾아본 다음에 조만간 사주도록 할게. 아니, 나는 수영 언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언니한테 하도 얘기를 많이 들어서 내가 아는 사람 같다니까? 그치, 친한 것 같지. 응. 그래서 염색은 누가 하는 거야? 염색은 현진이. 민주 아니야? 민주 여론몰이가 민주였는데. 아, 여론몰이래. 몇 명이나 있다고 여론이야. 5명이서 아, 진짜. 아, 근데 민주가 제일 하고 싶다고 하긴 했으니까. 내가 언제 더 하고 싶다고. 아, 그리고 오성의 염색 내가 해주고 잤어. 아, 진짜? 어. 오빠 염색했어 지금? 내 잠들기 전에 내가 셀프 염색을 하려고 했는데 오송송도 머리 염색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붉은 약간 오렌지랑 레드 섞인 컬러인데. 오렌지 레드 예뻐? 잘 나왔어? 진짜 잘 나왔어. 하나도 얼룩 안 지고. 오빠랑 한번 만나고 가자. 검증된 사람. 아니, 내 머리를 봐봐. 내 이거 아니, 이거 다른 건데 봐봐. 얼룩이 하나도 안 졌어. 그랬는데 얼룩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머릿결이 여러분들 보기에 약간 이런데 이거는 머리를 그 뭐냐 빛이 없어서 빗질을 못하고 그냥 잤어. 자고 이렇게 잤잖아. 그 다음에 일어나서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내일 드라이를 하면 이렇게 탁 이렇게 내일 머리하고 라이브 떠면 되겠다. 응. 제가 한 셀프 염색? 사춘기여서 염색 너무 잘 나는 거 같아. 사춘기예요 언니? 자고 일어나면 머리 색깔이 바뀌어. 그리고 막 하고 와. 그리고 한번 혼나고 잠깐. 혼나고. 아, 어떡하냐 이 뾰루지. 오일 마사지는 얼굴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 같아. 오일 마사지를 혼자 했어? 아니. 사우나 가서.
사우나. 여러분 사우나도 가고. 여러분 현아가 사우나를 갔대. 사우나. 그니까 사우나도 다니고 사춘기여가지고 다 컸어. 다 컸어. 사우나를 혼자 가네. 혼자. 내가 사우나를 가게 누가 만들었죠? 저야. 맛을 들여놨죠 제가. 13년 만에. 13년? 14년 만에 사우나를 갔는데. 뭐 좋아? 와 이거다. 이제 맨날 가게 생겼네. 이거다 해가지고 내가 딱 갔다가 하나 언니한테 나오면서 그때는 너무 짧게 있었어. 언니 또 가자고. 그러고 나서 또 사우나를 갔지. 근데 아무도 나를 못 알아보신 줄 알았거든? 야 모르는 척 해주는 거지. 그래? 그래서 나올 때 신발을 딱 신고 나오는데 사인을 해달라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어? 좀 불편하다. 갔나? 살짝 불편하다. 응, 나 근데 진짜 사우나가 잘 맞는 것 같아. 사우나 찜질방 가면 난리 나. 찜질방 가면 이제 그거 마셔야지. 어, 그럼. 매실. 매실? 매실? 매실도 매실. 먹긴 해. 맞아, 매실. 아, 그래? 매실. 커피. 매실 거 얼음 동동 띄워가지고. 매실 살짝 이렇게. 아, 아무튼, 진짜 맛있다고. 현아가 소화기관이 좀 안 좋은가 봐. 어, 나 진짜. 매실 좋아. 나 장이 안 좋아. 아빠 닮아가지고. 아파. 매실 좋죠. 여러분들, 사우나가. 내 친구 아주 좋아요. 내 친구가 너 라이브 보는데 내 목소리 들리나? 저도 내 친구가 제 친구야. 어 현아 언니 방송 안 해? 어 나 그 옆에 있어. 응, 목소리 들렸어. 같이 있어. 안녕 혜민아. 넌 누구야? 바이칼이라고 그룹 있는데 거기에 어. 친구가 있어. 동창. 동창? 아이 승리 동기 이름이 동창이야. 아 왜 나 놀려? 땅땅 땅땅. 빨리 가자 동키호테. 가자 동키호테. 자 이제 여러분 안녕. 안녕. 여러분 안녕. 안돼. 여러분들 동키호테에 가서 염색약을 사가지고 들어오고 혹시라도 만약 염색을 하게 된다면 다시 라이브를 한번 하고. 과연 누가 될까? 자지 말고 기다리세요. 아 잠깐만. 근데 아니 이게 벌칙은 아니지만 우리 갈발브라 하는 게 어때? 그래 그러면은 과연 누가 될까? 그거를 투표해요? 어. 투표해서 그럼 어떻게 눈 감고 투표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눈 건데? 눈 감고 투표 어떻게 해? 저 이렇게 그러면 아무도 몰라.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렇게 눈 감은 다음에 만약에 뭐 민주계 했으면 좋겠는 사람 손들어 이렇게 한 다음에 손들고 이렇게 보고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왜 그게 왜 내가 말이야? 그게 무슨 뉴스 말이야? 눈 안 감았잖아. 그냥 기분만 내는 거지. 아, 그러면 종이에 써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내자. 아 그래 아. 그러면 이것까지 하고 끄자. 그래. 잠깐. 왼손으로 쓰기. 왼손 오케이 오케이. 아, 글씨 체 오케이 나 이거 쓸 것만 들어주실군. 자. 아, 셀카봉 갖고 왔는데. 아, 보세요. 아, 좋다. 오케이, 오케이. 다 준비했어, 다 준비했어. 나 먼저 한다. 뭐야? 한 명씩 돌아가면서 쓰는 거야? 아, 종이 하나에? 아, 종이 하나에 쓰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아, 아니. 종이 다 써야 돼. 이렇게 다 쓴 다음에 모아가지고, 어, 투표하는 거지. 여기서 하는 거지. 어. 반대 선거 다 해봤지? 근데 이거. 누가 썼는지 지켜주는 거지? 근데 어, 그리고 다 서로 글씨체 알잖아. 그러니까 왼손으로. 왼손으로. 막 우리 다 얘기했잖아. 왼손. 자, 여기다 대고 써. 오케이. 고마워. 너 언제 할 거야? 너가 펜을 주면. 어, 아, 나 이거 안 되겠다. 나 여기에 자국 나서 새로 할게. 이렇게 펜이 있지. 보여? 응. 아주 잘 보여. 잠깐만. 나. 우와. 아, 현진이가 보잖아, 옆에서. 너야! 안 봐, 안 봐, 진짜 못 봤어. 진짜 못 봤어. 그 다음에 얼만큼 접어? 한. 두 번? 두 번? 아, 두 번은 비쳐. 세 번? 세 번. 오케이. 자, 너 해. 너 왼손으로 써. 진짜 웃긴다. 이게 뭐야? 너 인스타 때문에 나 엄마? 친구 세 명한테 연락 왔어. 아, 진짜? 오랜만에 연락하고 좋지.
방금 아니? 저건 다 한다 진짜. 왼손으로 쓰는 거지? 네, 왼손으로 썼어. 왼손은 글씨가 어땠어요? 너 났으면 진짜 죽여버린다. 언니!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잉. 다들 쓰셨어요? 어, 펜을 좀 줘. 여러분들, 지금 두두두두두두 엄청 떨려요. 염색을. 아, 근데 이거 좋은 거잖아. 어! 우리 다 같이 해주는 거지, 함께. 응, 그럼. 그럼 내가 그 트리트먼트 염색약을 추천할게. 색깔은 본인이 고를 수 있게 하자. 어, 허리 아파. 색깔? 그래, 색깔은 본인이 골라야지. 색깔은 본인이 고르자. 그렇죠. 민주가 약간 예감이 오나 보네. 야, 근데 아~ 나는 이름이고 하나 받으면 나. 근데 만약에 자 공동이면 어떡해? 어? 둘둘 나오면? 어. 그럼 둘이 갈비 해야지. 다시 아, 둘이 갈발 빠자. 한 명만 하자. 그래, 한 명만 해야지. 둘 다 하기엔 너무 힘들어. 응, 둘이 자, 둘이 자. 커플이야? 좋죠. 둘이 커플이고 우리 둘이 커플이야. 네, 저희 둘이 커플이야. 커플룩이야. 저희 같은 방에 찐이 바지 입었어요. 입었어, 입었어. 입었어. 거짓말. 저희는 바지 같이 쓰고 있는데. 아, 커플룩이야? 나 외롭다. 아, 여러분들 시작합니다. 떨려, 떨려. 너지. 아, 나 아니야. 누구야? 현진. 야, 현진 하나. 아, 아니야. 셀카봉 있어? 아, 가는 거야? 너 하나, 하트. 너 하나. 하나. 한 명씩 나오면 진짜 웃기겠다. 와, 근데 이게 인스타 라이브를 해버려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민주 언니. 언니 뭐야? 뭐야? 지영이야? 지영이네. 뭐야? 하, 어? 하나 언니. 언니 뭐야? 누구야? 진짜? 지영이네. 지금 뭐야? 하나 언니 두 표네. 하나 언니 두 표에. 하나 언니 두 표. 민주는? 민주! 그 몇 개야? 아, 민주다. 어. 잠깐, 몇 개 나온 거야? 현진표 예. 이 와중에 현진이 뭐야? 하나 언니가 100% 하나 언니야. 그리고 지영이는 안 한 이유가. 아니야. 언니 너무 티난다. 아, 여러분 저 진짜 아니에요. 저 진짜 어, 이렇게 많이 적지 않아. 그럼 언니 민주예요? 아니야. 그럼 언니 언니야. 언니 언니 이거 하나. 아, 언니 하나. 거짓말. 아, 진짜로. 문 열어달래. 아, 누구야? 언제 나와? 어, 깜짝이야. 셀카봉. 아, 셀카봉. 셀카봉. 근데 끝났어. 언제? 민주랑 하나 언니. 네. 갈바보야. 갈바보 해. 갈바보. 야, 이거 너야? 현진 너야? 아니야, 아니야. 하나 언니야. 갈바보 둘이. 언니랑 서로 쓴 것 같아. 두 분. 이거 민주가 썼나 보다. 하나 언니. 그리고 민주. 여러분들. 그러면은 너가 썼지 현진이. 야, 우리 지금 리얼리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맞아, 리얼리티. 아, 빨리 붙어봐. 안 내면 염색. 잠깐 손 모아주세요. 어, 이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긴 사람이 해야지 좋은 건데. 좋은 이긴 거니까, 사람이 이긴 하는 사람이? 걸로 합시다. 네. 이긴 사람? 네. 네. 좋은 거니까. 지는 거 자신 있는데. 안 내면 염색 못함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너무 좋아서. 네, 여러분들, 염색은 하나 언니가 당첨이 됐고요. 너무 좋아서 지금 머리를 흔들며 울며 춤을 추고 있고, 돈키호테에 다녀오도록 할게요. 가자! 아, 근데 하나 언니 뿌염부터 해야 돼. 다녀올게요. 아, 근데 자다 일어나서 진짜. 야, 니네 옷을 다 방금.